울산항만공사가 오는 12일 울산과학기술원 경동홀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내 항만 최초로 울산항 항만안전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만 내 위험물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제정유사 해운포럼인 OCIMF와 국제유조선 선주오염연맹인 ITOPF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항만 위험화물 안전관리와 항만 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 4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MO 국제 해양 안전 및 환경 정책 방향, OCIMF 안전 프로그램, 해상 위험화물과 안전관리 체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위험화물 관리 시스템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이영락 팀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컨퍼런스와 향후 정례화를 통해 울산항이 동북아 해양안전 중심 항만으로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만 재난 예방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